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5월 말부터 이제 개최되는 세계 3대 이제 암학회 중에 하나죠. 아스코 관련해서 이제 HLB에 리보세라닌 임상 3상, OS 값 추가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들,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362여, 4거래일 만에 대규모 일단 매수의 흐름들 보였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341억 매수. 그래서 주가는 종가상으로 11만 1200원대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 입장에서 주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학회 이제 참여와 그 발표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포드파 골데이터 FDA 관련해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D-16일 거의 이제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5월달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리보세라닌과 캄렐리주마 관련돼서 이 기존 OS가에서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그 관련되는 이제 업데이트 발표이기 때문에 허가와 이 부분도 이제 관계성이 이어지는 이제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초에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이 1월 달에 있고 4월 달에 AACR,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6월 달에 아스코, 그 다음에 바이오 USA. 그리고 이제 항암라인에서는 이제 하반기 보통 이제 9월 달 이후에 에즈모 요 흐름들이 이제 학회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크죠. 그리고 항암 라인에서는 아스코, AACR, 에즈모.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이제 아스코라든지 에즈모 같은 경우에도 이 NCCN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항암 라인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게 이제 NCCN이고 아스코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에즈모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세 포함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로슈의 제품 관련된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되었고, 2022년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 데이터가 주로 발표되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이 좀 부각이 많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 공개와 공동 개발,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JP모건 헬스케어 다음으로 큰 연례 행사다. 그래서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카고 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초록 발표는 5월 이제 23일입니다. 그래서 초록이 발표될 때까지 이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국내에서 또 HLB 이번 이제 간암 신약 관련해서 삼상의 전체 생존 기간 OS 값의 추가적인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 최종 생존 기간에 대해서 추적 관찰에서 작년도 이제 11월 달에 이 clinicaltrials.gov 의 23.8개월로 기존의 22.1개월 대비해서 1.7개월 정도 추가됐는데 요게 이제 아직 최종적인 어떤 이제 QC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번 이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엘레바 테라피틱스 쪽에서도 이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 5월 31일, 6월 4일까지 자, 맥코믹 이제 플레이스에서 시카고에서 개최되죠. 일리노이즈 주에서. 자, 그래서 컴 비지트 아스에서 이제 부스가 12129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찾아서 이제 살펴보면 예, 메인 아일은 이제 주 통로겠죠. 그래서 이제 입구 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요 메인 아일에 요 접해서 부스가 이제 다른 어떤 부스보다 예전의 부스보다 상당히 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좀 코너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제 진취적인 어떤 위치에 지금 부스가
선정이 된 만큼 굉장히 이번 학회 관련해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록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In Person First Presentation, 이게 포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스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 분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어떤 형태죠. 그래서 6월 1일 오후 이제 1시 30분부터 4시 30분이니까 한 3시간 정도 지금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요.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이 캄리리주마과 리보세린 관련해서 소라페닙 이 간세 포함 이 HCC 관련해서 1차 치료제로 파이널 오버랄 서바이벌 그러니까 OS 값의 이제 최종 분석이거든요. 예. 그리고 온라인 이제 퍼블리케이션 관련해서 이제 5월 23일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초록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것이 롤 오브 이제 요걸 이제 NTL이라고 보통 하죠. 그다음에 요걸 이제 PLL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그 예우를 따질 때 항암 라인에서 보면 우리 혈액 속에 이제 그 구분을 해 보면 뭐 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혈구 쪽에 보면 이제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게이 백혈구 쪽에서는 그 호중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백혈구 안에서 제일 많은 게또이 림프구입니다. 다섯 개로 이제 보통 뭐 호중구, 호산기, 호연기구, 그다음에 이제 뭐그 림프구 있고 그다음에 단액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림프구하고 이제 호중구를 합치면 거의 한 8, 90%인데 이 비율이 이제 어떠냐, 뭐 1.8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으냐, 적으냐 해서 이제 예우를 따질 때이 부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NLR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PLL은 혈소판하고 이제 림프구하고 비율을 따진다. 그래서 이 비율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서브그룹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발표가 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04, 뭐, 강보합세, 약보합세 정도죠. 라고 봐야 되겠죠. 4월달 마지막 거래일. 5월 1일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내일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예, 노동절 뭐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오늘 그 마지막, 이제 4월달 마지막 거래일에 공매도는 이제 2814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332만 주, 4월 26일 기준으로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이죠. 그래서 300만 주대의 흐름에서 계속 이제 330만 주대의 흐름들에서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크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한보다 좀 체길이 많았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좀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장중에 이제 아침에 11만 4,300원. 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와 태깅이 나타났을 때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다가 이제 상단에서 윗꼬리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아침에 이제 빠르게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1만 4,300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허보다는 좀더 윗단까지 갔죠.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11만 3천원대인데, 그래서 11만 3천원대 정도에 유지를 하고 마쳤으면 가장 좀 좋은 흐름인데,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한 200만 주대니까, 한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정도는 이제 터지면서 사실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뭐 거래량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예, 지난주부터 일단은 이 10만원권 위로 가서 이제 11만원, 10만 5천원대의 숏스키즈 유지 가격권에서 그래도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 위로 가면서, 예, 장중에는 이제 거래량을 그렇게 크게 동반하지 않는데, 러닝 컬렉션 형태의 오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
올린즈밴드 상단 돌파 관련되는 부분의 시도를 이제 올 달에도 계속 할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일단 만들어 놨죠. 그래서 분봉상에 이제 요 11만 원대가 이제 지지 흐름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흐름인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제 확인 과정을 하는데, 일단 장중에는 이제 11만 원대가 이제 지지되면서 종가상으로 이제 11만 1200원. 예, 5장에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관리 흐름에서 11만 3천 원 정도에 붙여 놓았으면 상당히 이제 5월달 흐름들도 탄력적인 흐름을 볼수 있는데, 예, 시간에는 다시 또 이제 한 7배 정도 뺐죠. 그래서 11만 500원. 거래량도 이제 전일보다는 한두배 정도 시간에 거래가 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장중에 결국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341억 정도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이제 창구였던 신한은 이제 아침에 매수 매도로 갔다가 다시 매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도가 많았던 이제 KB증권에서도 매수, 한국신한, 이제 오늘은 이제 NH투자증권이 가장 또 일단 매도는 많았습니다만, 기존의 매도 창구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요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이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예, 봉의 형태도 이제 몸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갭다운 되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월달 마무리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 흐름들을 유지시키면서, 이제 강한 라인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뚫히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태깅이 나타났을 때, 강한 흐름이니까, 남은 이제 한 2주 정도였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예, 태깅이 나타났을 때 이제 3월 26일에 이제 12만 9천 원대를 언제든지 뭐 간통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 구간을 일단 만들어서 일단 마무리했다. 이 부분들에 좀 의미를 좀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일 만에 좀 이제 362억대의 매수세로 일단 이 부분들이 일단 커버링이 될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한 27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프로그램하고 현물, 그다음 외국인 쪽에 일종의 이제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의 수급을 일단 보였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봉 라인에서 이제 이 구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들을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이 이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 라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과 지금 추세 라인으로 지금 이제 눌러주고 있는 가격대가 보시면 12만 5천 원대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 가격도 이제 12만 4천 원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가격대의 가격이 3월 25일에 고가 라인하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제 있는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넘기 위해서 이제 거래를 좀 줄여놨는데, 올 달에 이제 이 부분들이 거래가 동반되면서 넘어가야 이제 이 부분들이 강함이 계속 이제 유지되는 어떤 흐름의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마무리는 어려운 어떤 구간에서 좀잘 지켜내었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10만원 윗단에서 러닝 컬렉션 형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달에는 거래가 늘면서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관련해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